집에서 오늘 나라를 칠하기 위해 종이 팔레트랑 제가 갖고 있는 붓들이랑 아크릴 물감을 가져왔어요. 붓은 아크릴용 붓이 제가 따로 없어서 그냥 수채화 붓을 또 쓸 건데 이거 한번 하자고 붓을 살 순 없잖아요. 오늘 평붓을 쓰게 될지 모르겠네. 일단 피부부터 칠해보려 합니다. 오늘 눈을 칠하지 말까요? 시작부터 약간 색깔이 생각보다 노랗네요. 피부색 정도는 바로 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피부부터 색을 조합해 가게 생겼네요. 아쿠아리를 캔버스에 칠해본 적은 있어도 종이에 칠해보는 건 처음이에요. 뭐 다르겠어요? 그쵸? 이거는 색 섞는데 색을 만드는데 참 오래 걸 것 같아요. 사실 원래 이렇게 붓으로 색을 섞어버리면 붓에 뭉쳐서 색이 잘 안 섞여요. 그래서 따로 해야 하지만 저는 그런 거 없어요. 저는 그냥 합니다. 아크릴이랑 친한 건 아니라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. 피부는 다 칠한 것 같죠? 생각해보니까 완전 팝아트처럼 형광색 피부라던가 그런 식으로 갔어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. 이렇게 될 바에 그냥 맞게 하겠어. 아크릴은 미추예요, 여러분.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아크릴은 두껍게 안 바르면 잘 안 발리거든요. 그러니까 수채화보다 물기가 적어서. 근데 두껍게 바르면 밑에 스케치가 안 보여요. 그냥 이게 뭐 아크릴로 그리라고 나온 책은 아니었으니까. 그래서 저 지금 뒷생각 안 하고 막 칠하고 있거든요. 아, 이거 어떡하냐. 아크릴로 한다 했냐. 이걸로 명함 못 넣을 것 같아요. 막 가자. 모르겠다. 간다. 막 간다. 헤. 못하겠어요. 사실 저희 팀원들이 지금 되게 기대하고 있거든요. 저번에 먹물로 칠한 걸 보고 막 깜짝 놀래갖고 이번엔 또 어떻게 나올까? 막 이러면서 엄청 기대를 하고 있단 말이죠. 아, 어떡해. 여러분은 아마 그래도 기대를 하고 계실 거예요. 마지막엔 잘 되겠지, 어떻게든. 아니, 난 이번에 안 되겠어요. 못 되겠어요. 여러분, 줄리아 로피라고 아세요? 아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. 옹아주인 걸로 하죠. 하하. 아, 옷 짧고. 정신 놓아버릴 것 같아.
차라리 정신 놓았으면 정신 놔줬으면 좋겠다. 완전 막 나오고 있어요. 이건 다른 사람 시켜야겠다. 나만 죽을 수 없어. 옆에서 지켜보면서 어떻게 하나 봐야지. 나만 죽을 수 없어. 단순하게 가야겠어요. 저 이거를 똑같이 간다는 것 자체가 무리예요. 아, 뭐 가능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에게는 무리입니다. 아, 거의 픽토그램 수준으로 그릴 걸 그랬어요. 아이콘 수준으로 갈 걸 그랬어요. 처음부터 욕심부렸어. 제 수준을 알았어야 했는데. 아휴. 이런 거 그냥 개그릴 같은 거라고 생각해주세요. 그건 개그 영상이었던 거예요, 처음부터. 아, 근데 웃기지도 않아. 마지막 부분은 아, 진짜. 이 기획은 이제 폐지할까봐. 저의 정신건강을 위해. 이거 다 칠하면 뜯어서 불태워버릴까봐. 어? 누가 그냥 책 펼쳐봤다가 보면 심장마비로. 처음부터 이렇게 할 생각을 했어야 되는 것 같아요. 단순한 도형의 조합 같은 느낌으로 하는 게 더 괜찮았을 것 같은데. 끝! 저의 최선입니다. 빨리 덮어. 정리해. 빨리 치워. 기대를 갖고 보셨어요, 여러분. 죄송합니다.